지난 시간에 그 요약까지 읽었죠? 네. 네, 그래요. 오늘 본문 읽을 차례인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끝날 때, 하나도 모르겠다고 한 분이 계셔서, 잠깐 그, 뭡니까, 점검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어떻게 좀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봐서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 같아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그, 제 전공하고 직접 상관성 있는 동네 글이 아니에요. 자, 예, 그니까, 섹션으로 1, 그 쪽에 해당하는 글의 내용은, 그, 뭐죠? 제가 평소 많이 읽는 글의 내용들을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띄엄띄엄 읽은 글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실은 거고, 일단 그, 이 부분에 가면 YTD 얘기예요. 앞에는, 그, 이제, 그 심리철학, 현대 영리철학의 한 분과인 상당히 그, 요즘은, 그 특히 그, 뭐, 뇌과학이라든지, 뭐, 컴퓨터, 이제 뭐 AI,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관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물론 그 전부터, 뭐, 이제,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 하는 거는, 1960년대부터 뭐, 문제가 됐던 거긴 한데, 최근에 특히 그게 더 관심사에서 오늘 오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걸 다 이제 추적하면서 그걸 정리한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그, 이제, 그, 이제 터닝 포인트는 사람들 몇 개의 글을 제가 읽고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글은 비교적 그 건재하면서 쉬워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내 글이 물론 좋은 글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닐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뭐,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에,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요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은 이제 그 난감한 거죠, 사실. 정밀히 보면, 인간은 신체 외에 아침은 정신적 신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정반대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체 내지는 적어도 신체의 한 부분인 이른바 뇌수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 어떤 이제 부대하는 어떤 현상, 사건, 정도 아니겠냐, 정리해봐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극명하게 대입되죠. 그런데 이 입장은 그대로 철학에 전이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발전해 왔어요. 지금도 논쟁 중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첫 도입부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약간 그 뭐 굳이 속수적인 표현을 쓰자면 대세는 유물론자 쪽에 있어요. 유물론자. 근데 뭐 옛날에도 없진 않았었는데 이게 근대 과학이 이른바 그 대단한 성취를 보이면서 그것에 이제 경도돼가지고 고대로 가면 물론 이거와 정반대인 유신론적 개념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플라톤은 딱 해당하지 않지만 플라톤도 여기에 어느 정도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이라고 하면 정신만이 진정한 존재다 말이죠. 그러면 물질, 신체만이 진정한 존재다 이런 거고. 이제 근대의 이원론이 있죠. 하나가 유일한 게 아니고 둘이다 말이죠. 원천이 되는 게 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과 신체가 제가 이렇게 서로 독립한 존재로서 어떻게 연결했다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 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동조하는 분야는 이런 주의 주장은 유물론입니다. 신체를 우선시하는 거죠. 신체 우선. 그러니까는 현대 과학, 근데 과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정신을 자꾸 이렇게 그 부수적인 것 또는 파생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의 어떤 일색인 어떤 그 기능 신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뭡니까 부수적인 어떤 사건 정도로 취급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경험적 확신 나는 내 정신성이 있고 말이죠. 내 결단을 통해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것을 간섭하는 놈은 아무도 없고 말이죠. 나는 자유롭고 말이죠.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평상시에 우리 갖고 있던 나에 대한 확신. 또는 어떤 내적인 경험. 내가 자율적인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말이죠.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온 거지. 누가 강요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어떤 확신. 이런 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걸 과학적 유물론의 시점에 설명하라고 하면 오늘 여기 온 여기 여러분 오늘 참석한 사건이라고 하는 걸 놓고 설명하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인에피션한 거다. 효과가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우리 착각이란 말이죠. 유전이란 환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건 착각이다. 사실은 다 이미 나의 신체의 어떤 뭡니까?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다 결정되는 건데 그 내밀한 기계적 프로세스를 모르겠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춰진 착각이란 말이죠. 난 자유롭다라는 것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 돌멩이를 내가 이렇게 착 던지면 돌멩이는 날아가면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내가 던진 거죠. 뒤에 착각한 친구를 그런 건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 겁니다. 인간은 똑같아 하는 거죠. 이게 유물론에 적어도 극단적 유물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성적 경험 흔히 말하는 내적으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 내부의 어떤 경험 내가 뭐 자유롭다거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떤 목적을 내가 뭡니까 달성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력한다거나 하는 이런 내성적 경험의 사실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경우가 물론 부분 긍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물론 중에서도 말이죠. 극단적인 경우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다. 정신적인 것은 착각이다. 부분 긍정하는 경우는 정신은 착각은 아니지만 착각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이건 대단히 무기력한 거다. 그러니까 자유 이런 거 분명치 않다 이거. 과연 자유로운지 그래서 내 의지가 내 신체를 과연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거 분명치 않다. 그러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기 있는 것 같다. 여기 없다 그럽니다. 아예 없다. 착각이다. 있긴 있는데 이게 무기력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유물론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부분적인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흔히 뭐 속성 이원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럴까지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리고 이원론자도 없진 않아요 현대에도 여기 말하는 저 고대 어떤 뭐죠 근대 이제 데카르트가 만들었던 이원론자도 없진 않은데 조금 드물어요. 저는 드물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신이 독립돼 있다. 신체와 전혀 별개의 어떤 그 존재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야 종교적으로 좀 경도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고 적어도 자연과학적 그 입장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 이 소리야? 할 수 없죠. 이건 뭐 현대 문명을 살면서 교과에 대한
에러입니다. 에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만남을 해서 말씀. 우리가 다 어디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상당히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일면 우리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그럼 YT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걸 이 문제 상황을 해체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이들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반부는 YT의 얘기고 전반부는 지금 아까 이런 식의 얘기를 주절주절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주절주절 엮어놓은 거는 아마 어쩌면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런 내용을 처음 봤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좀 그렇게 알만한 알 법한 얘기들일 거예요. 예,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 뒷부분은 YTD 얘기입니다. 이것도 내가 강의 한동안 쭉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선의가 조금 된 분들은 대충은 좀 알 수 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근데 그게 전혀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럼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어요? 네. 그래 그럼 어떻게 뭐 이게 좀 깊해? 이거 뭐 처음에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는지 나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화이트헤드의 생각 약간 좀 그때는 뭐 물론 이제 저 과학적인 이론이나 그 뇌과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이죠. 예, 예, 그렇죠. 약간 좀 하여튼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기 어려워요? 교수님 의견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예. 그 저 뭐 이론 그걸 쭉 이제 지도를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유물론자들은 아직까지는 정신이 신체의 작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지만 그 까닭은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과학이 뇌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결국은 밝혀질 거다. 어떻게 해서 그 전기화학적 프로세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스 머릿속에서 가는 뇌 속에서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의식 현상을 산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다만 지금은 그쪽의 과학적 탐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신체요. 정신 그것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어떤 그 답안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합리적인 건 그냥 가장 그럴듯하단 말이죠. 받아들이기 쉽다. 그럴 것 같죠? 과학 그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과거에는 모르던 것이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탐구되면서 밝혀져 왔잖아요. 그죠? 우리 과거에 모르던 것이. 그런 식으로 의식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그 주장으로 수용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할 때 진짜 어려운 거는 그래요. 정신이 신체의 어떤 기능으로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이 전통의 그 철학용어로 하자면 독립변수고 정신은 무슨 변수? 정수변수다.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이 기회에 얘기하면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성립돼요.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를 움직일 수 없어요. 독립변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럼 바꿔 말하면 정신은 결코 신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만약 과학이 성공해서 신체가 정신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신체의 종속적인 어떤 펑션에 불과하다. 자꾸 하면 그 펑션에 불과한 것이 신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성립돼요. 생겨났다는 말이죠. 이게 가장 그 예상되는 아까 과학적 답변이 그럴싸하면서도 그것이 당장 부딪히게 될 난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인간의 자율성
적어도 신체적 구속을 넘어서는 어떤 자율. 이런 것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어렵게 된다 그러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뭐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론처럼 이게 그 우리 일상적인 이런 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만 또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또 적용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발견되면 그 이제 저는 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론 다 우리가 두 가지 이론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도 사실은 경험을 해본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이제 그 정신 작용에 의해서 신체를 움직이고 이렇게 뭐 지배를 하지만 거꾸로 이제 뭐 무슨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극심한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아무런 그 정신적인 작용 다 저 중지되거든요. 그 고통 때문에 그건 완전히 신체가 신체 작용이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뭐 틀어놓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신체 영향을 받는다는 건 분명한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경험적 사실인 건 못지않게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네, 둘 다 경험. 또 경험의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평가 절상하고 하나를 평가 절하는 건 자의적인 거예요. 네, 글을 써놨어요 거기에. 존 써니 그러죠. 하나를 택하는 건 이건 자의적인 거다. 임의로 오는 거란 말이죠. 뭐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근데 이원론을 주장하려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인류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혼의 존재도 믿는 거나 마찬가지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생각까지도 아니,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죠.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거야 뭐 자유로웁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뭐 다양한 소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찾는 해결책은 다음주이면 사이언티픽한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공유 가능한 어떤 대안이 없을까 그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 정신 없어 하는 사람이나 아 그건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극단적 선택지들의 갈등을 피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그 답안이 없을까 그겁니다. 그 답안으로 이제 YTD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까 상당 뭐야 그래서 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YTD는 유물론도 이론도 안 해요. 네, 그렇죠? 뭐 애매하게 중간 중간도 아니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가설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 존재를 YTD는 물질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를 왜곡하고 있다고요. 그건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실천적인 전망에서 만드는 개념 집합에 불과해요. 정신과 물질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 편의상 이렇게 현상들을 정리해서 만드는 용어에 불과하지 그게 심층에 놓인 신체 자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툴은 아니,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투박하다는 거예요. 실제 진면목을 붙잡기에는 물질, 정신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투박하다는 거죠. 섬세하지 못하다. 그럼 실제는 뭐야? 실제 진짜 그 내면의 섬세한 내면의 존재는 뭘까? 그건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사건이란 사건. 여태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럼 이제 사건이죠. 바로. 그건 정신적인 것도 아니지,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끔씩 이렇게 어쩌다가 정신적인 기능을 하고 어쩌다가 물질적인 기능을 하죠.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정신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 내면에는 정신도 물질도 아닌 사건들의 연속적 생성이 있을 뿐인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설로서는 대단히 그럴싸한 가설이다 말이죠.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람이 난 아닌 거라고 봐요, 사실. 맞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과학에서 가장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시작해서 인정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건 유물에서 다 인정해요. 과학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한 사람 중에 토마스 베이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1974년에 쓴 논문, 토마스 베이글이. 이 1974년에 쓴 논문이 하나,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 자, 이게 제목이 정확히 모르겠네, 지금 오래돼서. What is it like to be a bat? 이런 논문이에요. Like is it like to be a bat? 박쥐가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겠느냐 말이죠. 박쥐가 된다는 게. 난 사람이죠, 지금. 근데 사람으로서 박쥐가 되면 어떨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건 나. 그냥 아쉽기도 하고 박쥐가. 네? 하필이면 박쥐로 생각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민간의 인간과 다르게 세상을 경험한 놈이니까. 그러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음파 쏘아서 이렇게 동물을 찾는다고. 박쥐 말고 뭐 다른 동물. 세상을 다르게 보는 아주, 그러니까 대비되는 어떤 경험 양태를 갖고 있는 친구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분명하게 했으면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야 분명해지잖아요. 강아지가 보는 상황 어떨까 이러면 조금 쉽죠. 쉽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인간하고 비슷하니까. 그런데 박쥐가 되면 이제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경험 양치가 많이 다르니까. 어쨌든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어떨까? 이 경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박쥐의 그 신경과 뇌 조직의 온갖 것들을 전부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요. 그래서 3인 신경 시간에서 밖에서 나죠. 걔를 분석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박쥐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자료가 충분히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완벽히 분석된다 하더라도 박쥐가 되는 게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때 갖는 경험 내역, 그걸 감각 지지자로 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퀄리아로, 들어보셨어요? 그걸 봤어야 될 것 같은데. 퀄리아.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근대 철학에서 제2성질이라고 했던 건데, 사과를 먹을 때 갖게 되면 단맛, 신맛, 빨간 색감, 이 생생한 감각적 그 자료들, 현상 자료들, 요걸 말합니다. 제가 사실 뭐, 이런 책, 예술기 같은 뭡니까, 그, 이, 온도, 이런 건 당연하죠. 물 속에 따뜻한 물에 손 넣은 것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뜨거우면 더 뜨거울 수 있고, 열기, 온기, 열기, 또는 냉기, 익기,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자, 그, 분자의 각 같은 걸로 이렇게 다 환원되어 있죠. 온도에 따른 그 분자의 온도. 그렇죠. 환원돼요. 그러나, 그 옮기는 것이 뭐, 안, 못 찾아요. 숫자상으로 운동량은 다 계산이 돼서 아마, 그 뭡니까, 방대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 텐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만큼 운동해서 몇 도 올라갈 것이고, 여기 열이 얼만큼 빠지면 얼만큼 줄 것이 쫙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각각의 한 게 느끼는 그 온도의 차이 있죠. 그 온도, 각각의 온도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객관할 때, 제3인적 시각에서 객관할 때, 거의 다 분석 가능한데, 거기에 붙잡지 않은 게 있다고 하죠. 퀄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색감, 질감, 감각,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물리량으로. 물리량이라는 신체적 요소죠. 물리량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분명치 않죠. 환원 불가한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는 누가 갖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상대적인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물리량으로 환원된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어떤 단위로 나타낼 수가 단위는 나, 단위로 나타내, 나, 나타내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환원 불가한 말은 아까 지금 안무슨 운동량이라든지 무슨 뭐 분자의 뭐 진동수 이런 거는 표현하죠. 근데 그게 물리장 밖에 있다, 항상 이거는. 네. 이 환원되는 것 속에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진면목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생생한 감각질, 느낌, 고통? 아니면 즐거움, 뭐 이런 거 봐. 예, 즐거운 그런 거. 네. 내쪽으로 듣기는? 따뜻함이라는 거는 좀 얘기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따뜻함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따뜻함이라는 것도, 따뜻함이라는 것도, 물리량으로 표현되죠. 그죠? 멜레카 운동 법칙에서 설명될 거예요. 따뜻함이라는 그 온기 자체, 느낌 자체, 느낌 자체. 그건 물리량으로 가는지 않다. 그건 남다고 항상. 슬픔, 뭐 이런.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정은 워낙 주관적인 거니까 좀 빼더라도 설명. 뭐 착각이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근데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방의 온도, 이 방의 색깔, 이 방의 어떤 냄새, 뭐 다양한 것들입니다. 촉,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물리장을 표현해야 된다. 그걸 관리하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도 착각을 하면서도 인정을 해요. 이런 게 있다라고. 뭔지 모르지만 있다. 물리장을 설명 안 되지만 있다. 그래서 저기 정신신체에 대한 완벽한 아직 답변 어느 그입니다. 유문으로서도 이원으로서도 적응도 오히려는 지 못하다.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형편이. 그럼 물론 뭐 하이바이트 얘기를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받아줄 것이야 말하자면 별개 얘기로 이런 문제 상황을 놓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한번 상상해봐야 할지, 우리가 상상해보시는 그런 답변 중에, 비교적, 그래서 파악한 거다. 그래서 요즘 생각도 있어요. 최근에 한 쓴 얘기 있죠. 이 주제, YT가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뭐 강력하게 주장할 만큼 그렇지 않을 수 없음 YT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들어 있어요. 아 이거 괜찮다. 그리고 정신신체와 관련해서 조금 읽어볼까요? 이제 뭐 단단하게 큰 그 아웃라인 다 적으세요. 예. 그러면 본문의 3쪽이 되겠네요. 3쪽. 오케이. 네, 읽고 설명을 제가 하는데 뭐 설명할 게 없다 싶으면 내가 건너가면서 그냥 질문만 받겠어요. 질문만. 그러니까 이 뭐 보충 설명할 게 있느냐라는 식으로 네, 해봅시다. 의식의 현상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도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있어 의식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의식적이라는 말은 깨어있는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의식은 또한 우리 정신성의 중심 특성임에 틀림없다. 의식을 별개로 할 경우 정신이라는 것도 공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인식론적 논의에서 흔히 주체가 의식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던 것도 이런 문맥에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유물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독립적인 실체적 작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의식 현상이 전적으로 신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물리화학적 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크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대의 기쁨, 슬픔, 기억, 야망, 그리고 그대의 인격성 동일성과 자유의지의 느낌 등은 사실상 신경세포와 여기에 연결된 분자들 덩어리의 작용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는 의식에 관련된 다양한 내성적 경험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의식적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식은 어느 정도 자기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결정은 때때로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유물론자들은 이런 내성적 알미의 가치와 타당성을 의심한다. 내성적 인식만으로는 의식의 존재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지금 방금 내가 이미 얘기한 건데 저기 뭐 크리겐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쁨, 슬픔, 기억, 야망, 인격적 어떤 그 정체성 뭐 이런 거, 뭐 자유의 느낌, 이게 사실은 신경세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프로세스에 불과하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와 별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실체적 현상이 있다, 어떤 작인이 있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다. 그럼 우리가 보는 그건 뭐냐,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서 뭐 더 필요한 얘기가 있나요?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라기보다는 신체적인 작용에 대해서 뭐 분석적인 거라는 거 아닐까요? 신체적 작용에서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물론적인 거는 그냥 뭐 느낌이 거기에 대한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체적인 거에 의한 분석적인 것이 뿐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그건 완전히 착각이다. 그야말로 헛거보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뭐, 여기에 층차가 많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사람. 네, 그래서 여기 층차가 많아서,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전체적인 생각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와 독립한 어떤 작인이 아니다. 여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또 가보시죠. 두 번째.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의식적 경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데카르트가 역설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적 경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이런 의심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수행적 자기 모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한다고 말한다면 이 자기지식 문장의 명제적 내용은 이 문장이 표현하는 언어의 수행적 내용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자기 결정의 자유에 기초한다는 것도 의식적 경험의 사실로 명백하다고 믿는다. 네이글은 비록 자유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나의 행위가 나에게서 비롯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듯이 일상생활에서 나를 포함한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의식은 비록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해도 우리 삶이 불가피한 존재라는 것이다. 썰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탄하다거나 태양이 실제로 바다 속으로 떨어진다는 신념을 포기했듯이 우리의 자유의 확신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은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지향적 행위 속에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세계가 결정된 물리체계로 작동하는가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의 과정을 떠나 행동할 수는 없다. 결국 설은 의식의 실제성과 인과적 효과를
우리 정신에 관한 명백한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나의 믿음과 영혼이 나의 행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결론한다. 네. 이 두 사람 지금 여기 네 이글 하고 썰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유물론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성, 존재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자유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유물론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려운 처지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 택하긴 택했는데 택하고 놓고 보니까 아 해결 못하는 문제가 당당히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썰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종래 결국은 과학이 해결해 줄 거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의 문제는 결국 뭐 뇌과학이나 뭐 이쪽의 과학이 결국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의식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어떤 경험적, 내성적 경험에서 어떤 명증성, 그거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 거기서. 여기서 그 이런 혹시는 우리 의식적인 지향적 행위 속에 퍼온다고 할 때, 의식적인 지향적 행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의식은 의식을 지향성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예? 그죠. 하나. 의식은 언제나 그냥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이런 어떤 방이 아니라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밖에 뭐든 안에 뭐든 내가 어제 먹은 커피 한 잔을 향하고 있든 아니면 저 밖에 뭐야 빛나는 태양을 보고 있거든. 뭔가 향하고 있어요, 의식은. 그걸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지향성. intentionality. intentionality. 지향성. 그러니까 이런 지향적 행위 속에는 자유가 깃들어 있다, 항상. 내가 저걸 본다 말이죠. 아, 아름다워. 아니, 그 행위 속에는 자유가 깃들어 있다 말이죠. 자기 결정권이 있다 말이죠.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 하는 말이 뭐죠? 이런 친구고 정리나란 친구 그렇죠. 우리 자기결정권 행사되지 않는 자기결정권 정리나란 친구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 넉나간 친구 넉게 해서 예? 행사는 넉나갔다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됐죠? 네. 네. 이게 전부 다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철학적 특별한 철학적 훈련 안 받아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렇죠? 예, 네, 그다음 갑시다. 그래. 우리가 의식적 경험의 사실에 관한 이 일련의 주장에 동의할 경우 이런 확신들을 정당하게 설명하지 못한 학설은 그 어떤 형태의 것이든 경험적 충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심리철학적 학설들 가운데 이런 충분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있는가? 사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학설로 간주되는 유물론을 포함하여 어떤 학설도 의식에 관한 우리의 내성적 인식과 이에 연관된 근본적인 믿음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들과 전혀 다른 존재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는 화이트에 대해 미체 철학이 이 문제에 비교적 충족적으로 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더구나 충분성 조건은 화이트헤드 자신의 명시적인 언급 속에 들어있다. 그는 현상학적 학설의 성공 기준으로 논리적 측면의 일관성 및 정확성과 더불어 경험적 측면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충분성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이론의 충분성이란 글자 그대로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경험들을 충분히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그것은 그 보식에 의해 해석이 불가능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화이트에 대해 과정과 실제에 구축된 현상학적 우주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내적 또는 외적 감각 경험, 예술적 경험, 종교적 경험, 과학적 경험의 모든 영역과 모든 층위의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는 도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 도식에 힘입어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설명해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이론이 의식에 관한 내성적 경험 또는 이에 연관된 근원적인 신념들을 정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화이트헤드 자신이 내세운 도식의 중요한 성공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의식의 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학설들인 이원론과 유물론이 구사해온 전략들을 간략히 살펴보는 가운데 그 불충분성을 점검하고 이어서 화이트헤드 학설의 충분성을 검토할 것이다. 네, 됐죠? 그러니까 유물론이든 이원론이든 지금 방금 말한 적어도 이 유물론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우리 일상적인 어떤 확신 또는 어떤 내성적인 어떤 암 인식 말이죠. 인식 내용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일차적인 결론이고 그럼 화이트헤드에게서 이에 대한 어떤 답변 어떤 설명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내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 자신이 그 형이사학의 이론을 펼치면서 형이사학적 이론이 갖춰야 될 그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못하면 그건 불충분한 이론이다. 이런 기준을 하나 내세웠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적 경험의 사실을 설명 만약 설명하지 못한다면 화이트헤드의 적어도 우주론적 그 도식은 또는 이론은 결함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적어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원론 유물론의 문제를 먼저 보겠다. 주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뭐 더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있습니다. 그 오케이. 4페이지 밑에 그 7번 예. 설명 중에 예 주석 예. 예 주석 중에 그 휴이 얘기한 거 그 밑에도 세 번째 줄 예 예. 그 아니 두 번째 줄 기술이 예. 실천을 포함하지 못할 때 불충분한 것이다. 예 예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 이제 휴이 휴메 철학의 불충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이 이론을 펼치면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봐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뭔가 설명할 때 물리적 자연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도구로 활용하는 게 인과관계예요. 네. 인과 네. 원인과 결과. 네. 원인과 결과. 그런데 흉은 그 인과 유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원리. 이것이 어떤 경험적 근거를 갖는 것일까? 참 경험자거든요. 과연 어디서 오냐 말이죠. 어디서. 그러니까 저희 경험에서 오지 않은 거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연현상이 뭐 꼭 사람의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데 그 자연상을 인식할 때 쓰는 도구가 인과유리한 도구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도구는 당신 어디서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얻을 거냐. 반성해보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얻었을까. 우리 인간은 인식이라고 할 때 뭘 통해 인식하냐. 경험을 통해서 인식해요. 항상. 예외 없이. 경험을 하지 않고 눈 감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게 경험되지 않냐. 그래서 심지어 로크는 인간은 무대 끝이 상승태 난다.
정신의 상태가 차단할 때 배치 상태가 답을 알았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칠판. 예,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면 뭔가 안다는 건 그 배치 상태에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입하는 거다 말이죠. 그게 우리가 뭔가 안다고 일치게 할게요. 그러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냐, 어떤 경험이 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 어떤 특정 원인은 특정 결과. 항상 동반한다는 말이죠. 이걸 인과, 이거 하나씩 따서 이렇게. 인과, 율. 프린시프라는 말을 붙여. 원리. 원인과 결과의 원리. 인과, 율. 이렇게. 이거는, 모든 설명, 저도 과학적 설명을 떠났어. 역사서 설명을 심지어 인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 유기후가 발달한 원인, 어디 있어? 복합적인 예상. 복합적이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원인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를 익힌 거 아니야. 인과에 적용된 거예요. 인과를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놓고 놓으면 떨어지죠. 떨어진 것의 원인은 놓았다는 거죠. 물론, 뭐, 정확한 말하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과율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인과율을 그렇게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인과율을 자체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며칠상 태어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인과율, 이 법칙을? 인과의 유율, 원리를? 하고 경험, 무적 경험, 교육. 경험 역시 이것도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경험 플러스 표론.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험은 경험인데,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반복. 반복으로. 그러겠죠. 증명해야죠. 예. 그러니까, 뜨거운 걸 한 번만 해서 그 뜨겁다는 걸 모르는 거고, 잠깐 해보면 뜨거운 거죠. 이게 또 뜨거운 것이 잘못하면 손을 디딜 수도 있다. 그것도 여러 번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것과 온기 사이의 관계는 항상성이 있다 말이죠. 늘 그렇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경험 반복해서 알았다. 그러면 이게 항상 참인가? 트루. 절대 진리인가 이게 그럼? 안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복됐다고 해서 내일 태양이 뜰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박사, 박사 설명입니다. 네. 내일 태양이 뜰까? 안 뜰 수 있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태양은 지금 늘 떠왔잖아요. 반복적으로.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쉬운 사람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 지금까지는 잘 작동해 왔지만 앞으로 작동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자꾸 그걸 믿고 설명하고 있잖아. 아, 그럼 그냥 믿고 있는 거야. 그 정당을 할 수 없어. 그게 왜 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냥 믿고 있는 거야. 와이트는 이 지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고 있다고? 그걸 설명해야지, 이 사람아. 당연히 철학자라면. 형이상학적 분석의 기술 속에 그걸 집어넣어야지. 그걸 밖에다 방침 어떡하나? 기술이 밖에 방침 안 된다, 실천적 요소를.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지금 실천을 예 그렇습니다 경험한다 예 그렇습니다 학문적 실천 여러 가지 그 프랙티스에서 형이사 분석 밖에 두고 그냥 믿음의 요소도 하고 당치지 않는다 형이사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기술해 뭐 충분성 그 이론도 반드시 그렇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와이트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것도 와이트도 경험자여 가지고 하여튼 이 원인과 결과는 뭐였어요? 이건 파악이었어요. 파악. 그죠? 앞에 건 원인이라고 뒤에 건 결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존재의 질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A가 반드시 A-를 낳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놈이 비틀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탈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놈은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원인이 특정한 결과를 반드시 낳는다는 말은 못해요. 화이트데이의 경우도. 그렇죠? 그러나 인과의 관계가 존재 속에 적어도 질서 속에 뿌리박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급함이 있어야 합니까? 네. 공급함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아직까지도 논쟁 중인 담론입니다. 인과의 요리 과연 어떤 지위를 갖는 원리인가? 근데 과학자들에서 자신이 논쟁 중입니다. 심지어 법칙, 우리 자연법칙 그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빛의 직진의 법칙, 무슨 뭐 연력학, 무슨 뭐 제2법칙 뭐 이런 거 있죠. 법칙의 지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랬냐? 예,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거가 엄청 필요해요. 그 예외는 법칙이 없다는 그 법칙은 어떤 그런 거냐? 법칙은 한번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수학자들마다, 과학자들마다 좀 달라, 생각이. 과학적인 그 이론은 지금 현재 태양계의 그 내에서 적용되는 우리가 발견한 그 물리적인 법칙일 뿐이지, 태양계도 얼마 파괴될 수 있거든, 지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파괴될지 훨씬 더 논란을 갖고 있는데, 물론 태양계 내에서만 타당한 어떤 설명 원리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그 케플러의 법칙, 뭐 이런 거, 그 뭐야, 회전 하면서, 천체가 그리는 면적과 그 네. 속도는 뭐 관계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태양이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그 별들의 움직임을 그리고 그 뭡니까 계산하는 데 대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타당한 법칙이 아직 빨리 모르더라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만 제한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보편성이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이게 태양과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세계 내에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질서를 우리가 파악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딱 던져놓은 그물인지 이게 잘 분명치 않다는 거죠. 이 말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그 모호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다음 네. 근데 이런 비판이 화이트헤드 장학생한테도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뭐 현실적 대비나 신 같은 개념들도 그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그것을 실천적으로 전제한 것이지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화이트헤드 교사. 화이트헤드 경우는 여기 정합성이라는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말이죠. 여기 기준으로 예.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까 화이트헤드 그 좀 한번 조심했어요. 정합성 이거를 이제 코히어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개념들이 상호 서로를 설명해 주는 관계에 있을 때 정합성이 뛰어나가 그래요. 화이트헤드 표현을 하죠. 원래 정합성 그런 건 아니에요. 정합성이란 건 좀 다른 문제 가장 이런 겁니다. 정합성이란 말은 원래 뭐 재합성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관성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코히어런스를 번역하는 한번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데 일관성은 이제 컨시스턴시 논리적 일관성 모순이 없다 뜻이고 저 코히어런스는 조금 더 강한 개념입니다. 내가 아침에 어저께 그 일이 있어 부산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가보니 택시 타고 가다 보니 늦어가지고 11시 반쯤에 버스 정류장에 들어갔어. 표를 보니까 12시 반쯤 밖에 없어요. 서울 가는 게. 그걸 탔어. 광안 버스로 왔어. 12시 40분이야. 택시 탔어. 여기 왔어. 1시. 내가 올라갔잖아. 내가 잘 거야,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10분. 서울에서 여기까지 20분. 잘 거야, 거짓이죠. 뭐야, 어떻게, 봤어요? 안 봤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하냐? 10분에 오면 어떻게 하냐? 오케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거짓말 하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경험적으로는 네? 10분에 올 수가 없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비행기 타도 뭐 2시간 네, 정도 맞습니다. 타고 오케이. 여러분이 이미 알려주고 있는 40대 정보와 그렇죠. 정합하지 않는다. 네. 잘 조합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정합성이에요. 그게 정합성.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 참인 것으로 밝혀진 어떤 다수의 명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거부하는 명제는 참일 수 없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여서 넌 아니야. 왕따 시켜버리면 그건 참이 아니다. 그런데 오케이 해줘야 참일 수. 이게 정확적이다. 진리 기준서를 인정한 거예요. 잘 알겠어? 어쨌든 이런데 와이트닝을 좀 더 조금 더 강화했어서 신은 존재하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영원한 객체가 필요하고 영원한 신은 또 신을 필요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도 필요해요. 현실 세계도 신은 현실 세계도 생생하려면 신이 필요하고 영원한 객체가 필요해요. 또 이것을 꿰뚫으면 참조성도 필요해요. 참조성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이 필요해요. 현실 존재의 생성은 필요해요. 모든 개념이 상호 얽혀 있어요. 상호 설명해 주는 관계. 어느 하나 빠져버려도 저 개념 체계가 흔들려요. 이런 걸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와이트는 전통 철학이 전통 그 흔히 말하는 존재 신학이라는 것을 언택스러틱한 테시스. 존재 신학적 논제. 신이 딱 있으면 모든 게 설명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신. 근대의 데카르트. 스피노차. 라이프니츠. 신이 딱 있으면 다 설명돼요. 헤겔 절대적인 하나는 다 설명돼요. 니크야마가 높다 아니고, 말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 이렇게 다른 것에 의존하는 피지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독립시켜놓으면 이게 절대 지적권을 행사하니까. 독단 난다, 독단. 너무한 난다, 너무하지.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시킨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쯤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은 다음 섹션으로 가서 두 번째 섹션. 요식 현상에 대한 내성적 인식이나 이에 연관된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을 가장 소박하게 대변하는 것은 유언론이다. 데카르트에게서 보듯이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 신체와는 구별되는 독립작인으로 존재한다고 아주 단순하게 선언한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종종 상호작용론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원론의 기본적인 장점은 내성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인정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일부의 철학적 이론들은 우리 자신의 의식에 대한 우리의 내성적 삶의 가치와 타당성을 부정하지만 의식 또는 의식적 사유를 자신의 철학의 중심 원리로 내세웠던 데카르트는 의식의 존재를 주장할 때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정신과 신체를 창조했다고 단순히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 철학자들은 자연주의적, 진화론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사유한다. 이것은 이원론자의 입장을 택하려면 유물론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물리화학적 단위 존재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현실대인 정신이 출현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원론자의 입장에 있던 포퍼와 루이스는 이런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고 레이들은 진화의 과정에서의 의식의 출현이 이원론자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의 출현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함으로써 의식 출현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을 명시적으로 고백하였다.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원론은 뭐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는 데서는 다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그런 신적 어떤 창조를 근원으로 하는 어떤 설명을 이제 사이언티픽한 것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과학적으로 적어도 이원론을 택하려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진화론적 세계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진화의 어느 순간에 의식이 발달해서 나온 것 이렇게 설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진화 우리 뭐 이런 뭐 그 생명이 어떻게 출현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딱히 밝혀지진 않았죠. 대충 추정이지. 생명체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됐을까? 대략 이제 뭐 추정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그 고등 생명체가 지니고 어떤 의식 또는 정신성이 어떻게 이런 물리적 화학적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는 건 요원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포퍼나 루이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이원론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입장을 택하면서 하는 그 기본 주장이 유물론적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정신의 어떤 그 출현 자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그 정도면 되겠네요. 또 거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내성적 인식이란 말이 뭐냐? 내성적 인식. 아, 내성 인식은 안으로 내부로 성찰하는 거. 그러니까 인트로스펙션. 스펙인데 보는 건데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안을 보는 것. 그러니까 내 반성할 때, 우리 반성한다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 나 자신을. 그걸 내성. 자기 자신을 반성해 들어가고 그게 성찰할 때 성찰한다고 할 때 성찰입니까? 예. 성. 네. 성찰. 진짜? 진짜 내성. 영어로 introspection. 인트로 안으로 본다. 화이트는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화이트헤드를 되게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 말을 좀 좁게 쓰려면 이게 어떤 말과 대비되는 거 아닐까? 자연주의란 말은 그냥 막 썼다고 그 의미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 맞게 써야 돼요. 자연주의란 말이. 내추럴리즘 반대되는 말이 뭐죠? 인공적. 네? 인공. 인공적. 볼타잖아 이렇게. 이 설까 갖고 알고 있는 그 세상이 다르니까 지금 인체가 다르니까 나는 딱 하니까 내추럴리즘 슈퍼내추럴리즘 자연주와 초자연주 정신을 설명할 때 신이 창조했다 신의 정신의 원천은 초자연적인 성격 자연주의는 이 자연 내부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해서 합니다 그러면 화이트헤드가 그렇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신이 만든 걸로 보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자연적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내추럴리즘 인공성과 대비될 수도 있어요. 문명에 따라서. 그래서 예. 초자연주의는 자연을 설명하면서 자연에서 그 뭡니까 그 자연의 존재 근거나 그 성지 어떤 그 속성의 원천을 자연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연 밖에서 찾는 그런 걸 초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자연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라고 하면 그 자연 안의 요소들이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지 않고 그 하느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초자연주의가 되죠. 자연을 설명해서 자연 밖에서 그 원천을
가져오는 것. 그런 입장. 그런 걸 초자연주라고. 이게 초, 자연의 초자연을 명고 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신 얘기하죠. 대체로 신이죠, 뭐. 아, 그 밖에 뭐, 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야. 약간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물리적 프로세스죠. 물리, 화학적 프로세스죠. 이거 밖에. 그걸 넘어선 어떤 그 에이전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물리적 프로세스를 설명하려고 하면 초자연적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뭐 그 공상영화 보면 뭐 초인이 등장해가지고 뭐야 초인이 아니지 뭐야 슈퍼맨. 슈퍼맨. 네. 슈퍼맨이 초인이죠. 초인이 슈퍼맨. 예. 슈퍼맨이 등장해가지고 뭐 그 자연의 온갖 법칙을 다 거스르면서 뭐 돌아다니죠? 뭐 그런 거.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뭐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것도 초자연적인 것, 그걸 자연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일부 유물론자는 이런 어려움이 이원론 특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동물 진화의 과정에서 비물리적 특성이나 존재가 갑자기 출현할 수 있었을까? 어떤 종류의 화학적 과정이 비물리적인 어떤 것을 생겨나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효소도 유령을 만들어내는 촉매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스마트는 이렇게 유령처럼 보이는 것이 아무런 감각력도 없는 물질적 진료에서 만들어진다는 유물론의 주장도 똑같은 난점을 요구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또 다른 유물론자인 맥기는 이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의식이 어떻게 이미 존재하는 물리적 사물로부터 자연적 과정에 의해 생겨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감각력이 연성의 물질로부터 출현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도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물질로부터 의식을 추출하는 데에는 초자연적 마법사가 필요하다. 의식은 자연적 질서에 급격한 파열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서열하는 한 뇌를 구성하는 감각력 없는 무수한 뉴런의 집합이 어떻게 의식과 인지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네이블은 이런 어려움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다. 즉자로부터 대자를 끌어낼 수 없다. 이 감각은 논리적으로 연결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원론자이건 유물론자이건 그들 특유의 자연주의적 시각을 고수하는 한 의식의 출현 및 존재를 적절히 설명해내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네, 거기까지. 앞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한 거죠. 여기 즉자와 대자란 말은 이건 뭐 저쪽 해결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즉자는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고 대자는 자기를 대상화하는 그런 존재,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의식적 존재는 대자, 특히 인간처럼 고등의식적 존재는 대자입니다. 즉자는 분명히 뭐 열등한 뭐 동식물들 자기 자신을 내성적으로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를 계속하는 것, 그걸 즉자라고 합니다. In self. 그런데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를 대자가 그때는 의식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의식이 대자가 될 수 있죠. 예? 초자연적 마법사. 아, 아니, 그러니까, 의식, 그런 감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를 구성한 물질적으로 생겨났다. 이거 설명할 수 없다. 그걸 설명하려면 초자연적 마법사가 끼어들면 설명이 되겠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마법사가 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물질로 어떤 의식이 출현하는지 이거 설명은 대단히 난감하게 어렵다. 즉자로부터 대자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건 그 책상같이 그 의식이 없는 이런 것들로부터 의식이 있는 어떤 걸 끌어낼 수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이런 구체인보다도 어떻게 물질적 존재로부터 그것이 어떤 진화의 과정이 놓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의식이 출현했는지를 설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냥 있는 그 말은 이게 사람이 표현을 어렵게 쓰는데 어떻게 정신이 출현했을까? 어떻게 정신한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됐을까? 화이트헤드는 그게 상당한 걸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이트헤드는 물질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물질로부터 생길까? 어떻게 의식이 생겼을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물음인 거야. 잘못된 물음.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어떻게 존재부터 물질성이 생겨나고 정신성이 생겨났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요? 그거 내가 답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뒤에 와 있으면 봐야죠. 어떻게 답하는지. 그분은 지난번에 설명한 제가 강의 내용이 있었어요. 정신적 극, 물리적 극 하면서 잠깐 설명했어요. 개념적 답은 정신적 극을 구성하고 그건 자유로우니까 부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물리적 극은 순응하고 반복하고 해야 되니까 신체적 극, 물리적 극을 한다. 그래서 양극성을 한다 그런 건데 설명했었어요. 근데 그건 그다음 다시 얘기하죠. 즉자, 계자를 설명할 때 즉자는 주체로 볼 수 있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물질적 즉자와 계자는 인간 존재를 특히 특이하게 보기 위해서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 신존주의 철학에서, 물론, 해결을 썼지만, 신존주의 철학에서, 특이하게 표현과, 신존주의 에릭텐처를 뭐, 개척한 사람인데, 이게 참 길이지. 딱 길이지. 신조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반 존재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 에퀴디스턴스와 비잉이 어떻게 다르냐? 같은 이제 개념처럼 보는 비슷한 개념으로 있는데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있음, 존재, 존재와 실존 이거 구별되는 거야? 이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걸 명확하게 구별 처음 던진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치,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아주 구체적인 생생한 사례인데, 이게 많이 쓰는 사례죠. 이러면서 마부가 이렇게 여행 승객을 타고 이렇게 가요. 먼 길을. 그 길이 멀기 때문에, 시장 가야 되니까 마부를 두 사람 제가 앞에, 그 손님한테 태우고, 예, 마차에다가, 예, 그쪽 지금 가거든요. 근데, 둘 다 깨는 게 한 사람 잘 옆에서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교대해야 되니까, 마차는 계속 가는 거예요. 밤새 가는 거예요. 수천이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아 조심해야 돼요. 뭐 마차가 어떻게 불떨지 않는지 뭐 속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뭐 그러니까 매 순간 집중하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죠. 그죠? 네. 이때 이 인간은 실존해요. 옆에 자고 있죠. 이놈은 이제 존재는 하지만 실존하지 않아요. 선택과 결단하고 있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선택 결단하는 존재.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개척하면서 만들어가는 존재. 이게 실존입니다. 인간의 특이한 존재 방식을 표현하게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실존. 이놈의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개척하면 나가는 이런 식의 방식. 이 존재가 대다수 존재입니다. 인간 대다수 존재. 자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긴 하지만 그게 대다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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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돌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만이 대자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 다음, 쉬었다 된 거 예, 그렇죠.